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callback 함수까지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용자가 웹페이지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전송을 하면 auth login이라는 요 라우트에 여기 있는 이 middleware가 실행이 되죠. 이 middleware는 사실은 callback 함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middleware의 로컬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패스포트에 등록된 로컬 스트래티지라는 객체의 인자인 이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고, 실행이 될 때는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 아니 여기 유저네임이죠. 요거는 패스워드인데 그 유저네임과 패스워드의 값이 이 콜백 함수의 첫 번째 인자와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됩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사용자가 정말 맞는 사람인지를 이 절차에 따라서 쭉 실행하다가 사용자가 아니면, 사용자가 맞으면 보시는 것처럼 돈에 두 번째 인자로 false가 아닌 값, 유저를 전달하고요.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죠. 그리고 사용자가 아니다면, 유저가 아니라면 false를 해서 실패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실행이 되냐면, 자, 여기 설명서에 이 configure라는 부분으로 가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갔을 때 뭐가 나오냐면 sessions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보통 로그인 인증과 관련된 것을 할때 사용자가 인증되었는지 아닌지 여부를 session을 통해서 유지하죠. session 정보를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패스포트를 통해서 이 세션을 사용하겠다라고 위에서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세션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요 코드 있죠. 요거를 일단은 카피해서 패스포트 유즈 요 위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뭐 밑에 있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하나는 시리얼라이즈 유저고 하나는 deserialize user입니다. 예, 그래서 serialize user와 deserialize user가 무슨 차이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우선 여기에 있는 이 callback 함수에서 사용자가 맞다면 얘가 실행이 되거든요. 여기 있는 이 돈의 두 번째 인자가 false가 아니라면 그러면 뭐가 실행이 되냐면 패스포트에 serialize user라고 하는 이 함수를 통해서 등록한 이 callback 함수가 실행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callback 함수가 실행될 때그 callback 함수의 첫 번째 인자인 user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은 이 don이라고 하는 저 함수의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값이 얘가 돼요. 그렇게 약속된 거예요. 이거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인간들의 약속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유저라고 하는 요 것이 요 안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만들었던 이 거기에는 사용자 정보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그 사용자에 대한 식별자가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뭐, 1000명, 10,000명, 100만 명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 100만 명의 사용자들 한명한 명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식별자, 또는 아이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아마 미국인들은 사회보장번호가 있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식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식별자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이디 이렇게 해서 뭐 1번, 뭐 어떤 사람은 2번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넣었어요. 예, 안 넣었기 때문에 이 유저네임은 식별자이기도 하거든요. 예, 왜냐면 유저네임은 중복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저네임과 우리는 디스플레이 네임이 다르죠. 이 serialize user라고 하는 요 것은 이 callback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여기 있는 돈의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값, 유저에 대한 정보죠. 그 값이 얘가 되고 이 파라미터에 있는 값 중에 사용자 한 명 한 명을 구분하는 식별자를 이 돈이라고 하는 함수의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해주면 됩니다. 우린 아이디 값이 없기 때문에 유저네임을 한 거죠. 아, 어렵죠 이거.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반복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펑션이 실행이 되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세션에 현재 접근하고 있는 사용자의 대한 정보가 여기 있는 user.username에 해당되는 정보가 저장이 돼요. 세션에. 그러면 사용자가 로그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너무 복잡하죠?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성공하면 얘가 실행이 되죠. 얘가 실행이 되면 serialize user라고 하는 함수로 등록해놓은 이 callback 함수가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정보가 이리로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이 정보 중에 username 값이 don이라고 하는 함수로 세션에 등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그 사용자가 방문할 때는 예를 들면 유저네임이 egoing이었다면 다음에 방문할 때도 그 사람은 세션 정보로 egoing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다음에 방문할 때도 egoing인 거고요. 자, 그러면 deserialize user는 뭐냐면 여기 있는 serialize user에 의해서 지금 로그인한 사용자의 세션에 유저 아이디 값, 예를 들면 egoing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 다음부터 사용자가 접근할 때는 사용자가 페이지에 들어올 때는 deserialize user가 유저에 등록되어 있는 이 callback 함수가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callback 함수의 아이디는 여기에 있는 이 user.username에 우리가 이 값이 이 아이디 값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아이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자를 검색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요거를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 유저는 유저스의 아이 이렇게 하고 만약 유저의 유저네임과 여기 있는 이 아이디 값이 같다면 그러면 don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고 에러는 없으면 null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그 유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객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이 serialize user라고 하는 여기에다가는 console.log 이렇게 해서 유저를 출력하도록 하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인증을 성공시킨 아니죠. deserialize user 부분에는 console.log 이렇게 해서 id 값을 이렇게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는 local strategy를 할까요? 자, console.log local strategy user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순서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죠? 자, 우선 로그인 페이지로 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egoing 11111 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Submit을 누르면 자, 뭐가 엄청 복잡해 보이시죠? 자, 같이 보시죠. 우선 local strategy가 실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증된 사용자 이미 확인됐을 때 이 local strategy가 실행이 돼서 돈이 실행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serialize user가 실행이 됐어요. serialize user는 위에 보시면 serialize user로 우리가 등록한 이 callback 함수가 실행이 된 거죠. 그리고 그때에 전달된 이 유저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즉, local strategy의 두 번째 인자인 그 돈의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한 값이 그대로 serialize user로 전달이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serialize user라고 하는 이 정보는 이 돈에 의해서 유저네임 값이 된 거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호출해서 이 user.username이라고 하는 그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식별자 값만을 돈의 두 번째 인자로 준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은 이 돈과 이 돈은 이름이 같을 뿐 다른 거예요. 그리고 deserialize user의 egoing이라는 값만 출력이 된 거죠. 여기 있는 거에 egoing 값. 자, 다시 보면 deserialize의 id 값으로 egoing이 온 거고 저는 포문을 돌려서 현재 사용자들 중에 id 값이 egoing인 사람만을 찾아서 그 사람이 발견이 되면 이 돈을 실행을 시킨 거죠. 자, 여기서 리턴해버리는 게 더 좋겠네요. 왠지 느낌상. 그리고 이 돈의 값으로 유저를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용자가 이 웹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어떻게 되나요? deserialize user라고 하는 저 것만 호출되고 있어요. 다시 갈까요? deserialize user 이것만 호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serialize user를 할 때 이 돈이라는 것을 호출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저 값이 세션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용자에 대한 식별자만. 그리고 우리가 다시 웹사이트에 사용자들이 방문할 때는 deserialize user에 등록되어 있는 이 callback 함수가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는데 호출될 때마다 저장된 사용자의 식별자가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의 값으로 들어오도록 약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자가 들어올 때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또는 저는 배열에 저장하긴 했나요? 여기 있는 사용자 중에 그 유저네임에 해당되는 사용자를 검색해서 그 사용자를 발견하면 역시 돈이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면서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죠. 어휴, 너무 어렵죠? 어려운 거 맞아요. 이거 한 번에 이해 안 가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요.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끊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